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달에 시행했던 1회 문제 교재 120페이지고요. 25번 문제 정렬. 정렬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은 정렬의 이제 개념이 뭐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제 그 개념이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좌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거는 정렬해서 제외된다라는 거. 메모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우리 컴퓨터 상에서 공백은 맨 값이 제일 작아요. 값이 제일 작다란 말은 뭐냐면은 정렬을 하면 위에 가야 돼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값이 제일 작기 때문에 오름차순하면 위에 가고 내림차순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엑셀에서는 비어 있는 것은 무슨 작업이든지 간에 제외시킨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던 내림차순 정렬을 하던 맨 마지막으로 내려간다. 맨 위가 처음이 아니라, 예, 무조건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예외시킨다, 빼놓는다라는 얘기죠. 답세 번째가 내림차순하면 맨 밑으로 내려가고 오름차순해도 맨 밑으로 내려가요. 맨 처음이 아니라.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26번. 추수함수가 나왔네요. 추수함수는 골라라 하나죠. 천하, 대한, 영광, 기쁨이라는 네 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를 고르냐? 랭크 함수에 의해서 랭크 값이 1이면 천하, 2면 대한, 3이면 영광, 4면 기쁨이라는 걸 가져가라 하는 건데, 90이라고 하는 뒤에 두 번째 값이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다섯 번째까지 네 가지 값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라는 거죠. 랭크 함수 뒤에 옵션이 해제가 돼 있잖아요. 옵션을 생략했다면 뭐다? 큰게 1등이다. 즉, 97이 1등, 94가 2등, 92가 3등이니까 랭크 값은 93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글자 영광을 찾아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27번. 차트 제목에는 변동이 없네요. 차트 제목에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범례. 범례도 그대로 있어요. 범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축서식에서 갑축. 갑축은 22,000부터 3만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항목축. 4월에서 6월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건이 차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예를 들어서 차트에 뭐 테두리가 둥글게 뭐 꺾여 있다든지 그림자가 들어갔다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을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영역에 뭐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동 없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선들이 있어요. 눈금선인데 눈금선도 그대로 있고요. 근데 계열이 수출액 계열과 수입액 계열이 어떻게 됐어요? 왼쪽에는 붙어 있다가 오른쪽에는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데이터 계열 서식이 변경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기능에서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확인이란 말은 없어요. 확인이란 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야 될 테고, 어떤 거는 이러면 멈춘다라는 중지 메시지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OK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류 메시지잖아요.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라는 거는 뭐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확인은 뭐예요? 녹색은 안전한 거거든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란 기능은 없습니다. 안 해보면은요. 29번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솔직히.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눈치껏 잡아야 돼요. 눈치껏 어떻게 잡느냐? 먼저 이 함수에 자세히 보시면은 55,000원이란 금액이 5만원과 8만원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5만원과 8만원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어요. 참고표가. 그러면 H룩업을 써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브이룩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H룩업에서 C의 다섯 번째 55,000원이라는 금액이 B2, 뭐 금액이라는 글자부터 F의 세 번째까지 15%라는 글자 중에서 컴마 2라고 썼어요. 컴마 2, 컴마 1. 컴마 1은 뭡니까? 금액이 첫 번째고 할인율이 두 번째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할인율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55,000원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가져와야 되는데, 5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오니까 5만원이라고 가져와요. 컴마 1 쓰면 안 돼요. 컴마 2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H룩업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자체는 안 되는 말이고, V룩업은 아니고 H룩업을 써야 되는데, 컴마 2를 써야 되는데 2를 썼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러면 룩업은 뭐냐? 55,000원에 해당하는 값을 C의 두 번째부터 F 두 번째 금액과 C의 세 번째, F 세 번째까지 할인율 사이에서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하느냐? 즉 55,000원은 5만원보다 크고 8만원보다 작으니까 7만원대 해당하는가? 7% 해당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H룩업이라는 거를 답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기 시험 공부할 때한 번도 안 해봤던 함수예요, 룩업은. 그래서 조금은 낯설다라고 할수 있지만, 낯설다 할수 있지만은 요령껏 잘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예 답이 안 되고, 두 번째도 콤마 2 써야 되는데 1 써서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만들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예. 틀 고정하는 경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잘 나오냐면은, 틀 고정하는 경우에 고정하고 싶은 곳 아래쪽, 고정하고 싶은 것의 오른쪽, 즉 엑셀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셀을 기준으로 클릭해 놓고 얘 위쪽이죠. 이만큼, 얘 왼쪽 이만큼, 그것들을 고정하고 싶을 때틀 고정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위치의 애들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여도 얘네들은 가만히 있다, 이거지. 내 위에. 나를 기준으로 위에 것과 나를 기준으로 왼쪽 것을 고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놓고, 위치를 정해놓고 고정을 시켜야 되고, 고정을 해제할 때는 아무 위치에 놓고 틀 고정을 해제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인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양이 많을 때 있잖아요. 양이 많을 때, 첫 번째 줄서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매 페이지마다 인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화면상에서 매 페이지마다 나오니까는, 자, 이렇게. 여기는 제목을 쓰고, 제가 제목을 이만큼 쓸 거예요. 여기는 제목을 쓸 거고요. 이렇게 제목을 쓸 거고, 여기는 또 예를 들면은 무슨 항목을 쓸 거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목을 써볼까요? 이만큼 블럭 잡아서 제목을 또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화면상에서는 위에 고정됐고 좌우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만큼 있다, 이렇게 글자가 있다 했을 때,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은 매 페이지마다 어떻게 된다? 이 글자가 인쇄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왜냐면 페이지가 바뀌면 내용이 사라졌잖아요. 그럴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 탭에 가서 반복할 줄은 네 줄, 위에 네 줄. 반복할 열 항목은 왼쪽 A, B 두 칸.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하면은 페이지가 바뀔지라도 인쇄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야 뭐 넘어가는 거고, 이제 옆으로 가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잠깐만요. 여기도 한번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옆에도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갔을 때 밑에는 이제 위에 페이지는 매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나오고요. 이제 옆으로 넘으러 가면 이쪽 페이지 항상 나오는 거죠. 반복돼서 나오게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A, B와 1, 2, 3, 4 줄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돼서 인쇄가 된다라는 거는 틀 고정이 아니라 어디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 탭에 가서 인쇄 제목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하고 인쇄하고 따로따로 있다. 예, 그런 용어가 시험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 고정은 화면용, 페이지 설정은 인쇄용.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셀에다 클릭한 후틀 고정을 실행한다. 맞는 말이라 그랬어 아까요. 고정하고 싶은 곳 오른쪽, 고정하고 싶은 쪽 아래쪽에다 놓고 틀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고정하고 싶은 곳 위쪽, 고정하고 싶은 곳 왼쪽에다 틀 고정을 한다. 이런 보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틀린 보기라 하는 거. 자, 이건 뭐뭐가 있나 보세요. 합계가 95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9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91, 92, 93, 94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7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90에서 95 사이에 있는 숫자이거나 또는 70보다 작거나. 자, 그러면 합계가 92 하나 해당됐고요. 85 아니고요. 94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70보다 작은 65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97은 95보다 크니까 아니고 80은 여기저기도 아니고 92, 94, 65세 가지 해당되는 거예요. 세 가지. 90에서 95 사이거나 70보다 작거나 이런 거니까는요. 32번. 추세를 표시하는데 유용한 것 그랬어요. 추세를 표시하기 유용한 것. 32번의 문제는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부연 설명이고요. 시험 문제는 달랑 추세를 표시하는데 유용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내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일정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좋은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데이터 추세를 표시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표현하고 결국적으로 이런 추세를 표시하는데 유용한 차트가 뭐냐? 꺾은선이에요. 꺾은선은 온도에 따라서 판매량의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온도.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량. 그래서 여기는 32도, 33도, 34도, 33도, 35도, 37도, 38도, 37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판매량은 예를 들어서 100개, 120개, 150개, 130개, 200개, 300개, 500개, 400개 이런 식으로 음료수가 판매했다든지 할때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볼때 꺾은선으로 보면 참 좋다. 예. 이렇게만 보이나요? 1, 2, 3, 4로 보이네요. 그렇죠. 온도하고 판매량이 아닌데.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을 할 때, 이때 온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때요, 지금요? 이렇게 올라가 많이 내려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주춤해지고. 만약에 이런 여름철에 우리가 아무래도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면은 이런 걸 보여줄 때 판매량의 추이 곡선이 제대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음료수를 많이 재고를 준비해 놔야 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음료수 많이 안 팔리니까 그때는 재고를 줄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데 가장 좋은 게 꺾은선이다.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 중에는 자료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가 아니고 지금 보기 1번처럼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를 만드는데 이때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되는 거죠. 일반 차트로. 삭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차트를 일반 차트를 만들 때도 원 데이터를 삭제하면 차트가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차트가 엉망이 되는 거지. 아까 여기 있는 경우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차트가 엉망이 되는 거지. 차트 자체가 삭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차트를 만들었을 때 테이블이 원 데이터잖아요. 테이블을 삭제했다고 해서 차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차트가 꼬이면 꼬이겠죠. 근데 어떻게 꼬이냐면 일반 차트로 꼬인다. 일반 차트로 변형된다. 그거 얘기예요.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피벗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피벗 테이블의 일부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전체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피벗 테이블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예. 영역에 있는 값을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할 수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페이지 나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자, 지금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면 어디는 1페이지고 어디는 몇 페이지고가 보여요. 이렇게. 전체 지금 8페이지까지 보이나 봐요. 여기 8페이지라고 약하게 작게 보이고 여기는 4페이지 크게 보이네요. 양이 많으면 크게 보이고요. 양이 적으면 좀 작은 숫자로 보입니다. 몇 번째 페이지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작업할 내용이 페이지가 정확히 몇 페이지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칸이 이제 페이지로 출력이 되는데 요 점선을 마우스 끌어다가 땡기면 오른쪽 페이지가 이제 네 칸짜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구성한 거는 점선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면 실선이 돼요. 실선. 실선이 돼 버려요. 자동으로 한 거는 점선이고 파선이라고 하죠. 파선. 그 다음에 강제로 조정한 거는 실선이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도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고칠 수 있어요. 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입력하고 고칠 수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작업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인쇄 직전에 페이지를 어떻게 내가 구성할 거냐를 보는 겁니다. 예. 35번.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 과정. Alt F8번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Alt F8번을 누르면은요, 그냥 매크로 목록 상자가 떠요.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있고요. 매크로 기록 상자가 있고, 매크로 상자가 있어요. 매크로 보기 상자. 매크로 보기 상자는 내가 이미 만들어진 매크로를 볼 때. 그래서 그 만들어진 매크로를 가지고 내가 편집을 하거나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게 Alt F8번입니다.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매크로 대화 상자, Alt F8이에요. 기록 대화 상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크로를 기록할 때 쓰는 건데, 얘는 키보드로 명령이 없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돼요. 매크로 대화 상자는 Alt F8번입니다. 기록 대화 상자가 아니라 그냥 매크로 대화 상자라 그래요. 기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변경으로 바꿨대요. 괜찮죠? 매크로 이름은 문자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숫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밑줄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공백은 안 된다 그랬고요. 특수문자 입력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영문자만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세 군데가 있어요. 현재 새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현재 통합 문서를 할 건지, 새로운 통합 문서 할 건지, 매크로 상자, 매크로 시트가 있어요. 아, 매크로 상자, 매크로 파일. 매크로 파일에 저장할 수가 있다. 볼까요? 매크로 기록을 할 때,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우리 시험은 현재 이 파일에다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매크로를.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에다 하는 거고, 새 통합 문서하면 뭐가 되죠? 새로운 거에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거에. 그다음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뭐예요? 내가 매크로를 언제든지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나만의 매크로를. 나만의 매크로를. 그래서 엑셀을 실행하면 항상 이 매크로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매크로는 뭐예요? 내가 해당하는 매크로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에서만 매크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파일에서는 매크로가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개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매크로를 연결해 쓸 수가 있다. 참조 대상 범위로 이름을 정의하죠, 우리가. 이름 정의하는 건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아까,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에 가서, 아, 수식에 가서, 선택형에서 만들기 누르면, 요 왼쪽에 있는 숫자, 위쪽에 있는 숫자는 온도란 이름으로,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그럼 얘가 온도가 되고, 판매량, 그럼 얘가 판매량이 돼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 는 썸, 는 에버레이지, 온도라고 쓰면 어떻게 되죠? 온도. 온도의 평균을 계산하라, 정전. 온도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온도 값의 평균이 나오고. 는 에버레이지, 예를 들어서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판매량의 평균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름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름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이름은 동일한 파일 내에서, 동일한 통합 문서에서, 하나의 통합 문서에서 시트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름 정의한 거는 여러 시트가 있다 할지라도 이름은 중복할 수 없다. 오로지 동일 통합 문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트가 다르면 이름을 달리 만들 수 있는 건 아니, 같이 따로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트가 다를지라도 이름은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만 쓸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할 때 셀 주소 같은 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만큼을 A에 4라고 쓸 거야 라고 하면 A4라고 하니까 A4로 가버렸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나는 Q에 3000이라고 쓸 거야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Q에 3000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름을 정의 못해요. 이름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는, 썸 해가지고 가로 열고 A에 4라고 쓰면 요 A에 4의 셀에 합이 구해지는 거지 아까 몇 개를 블럭 잡았던 얘네들이 A4란 이름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셀 주소랑 동일한 형태로 쓰게 되면은 혼동되잖아요. 그래서 셀 이름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공백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이 문제 좀 볼게요. 37번. 요거의 이름은 범위 1. 요두 개의 이름은 범위 2 그랬어요. 그럼 범위 1은 1, 3이고 범위 2는 2, 4인데 얘를 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에 두 개, 요거에 두 개니까 네 개. 이거와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합이 10이고 네 개니까 2.5. 맞아요. 썸 프로덕트는 뭐냐면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해서 더한 게썸 프로덕트예요. 곱해서 더해라. 맞는데
그냥 범위 1과 범위 2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범위 1이 뭐예요? 1하고 3이었잖아요. 그럼 1을 하고 3 더해서 4가 되는 게 아니에요. 1과 3인 거예요. 1과 3인 거지. 1과 3에 1과 3이라는 거와 2와 4를 곱하라 그러면 1과 3을 합해서 2와 4를 합해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1과 3과 2와 4를 더하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애들만 1과 2의 합이 3이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얘를 범위 1, 얘를 범위 2, 얘를 범위 3, 얘를 범위 4 해서 낱개로 따로따로 돼 있다면 범위 1 더하기 범위 2 더하기 범위 3 더하기 범위 4 하면 각각 4개니까 합이 10이 나오지만 이거 두 개의 이름이 각각 있다고 할지라도 더하라 그러면 각각 더해서 더하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빼서 더하라는 건지 곱해서 더하라는 말은 모르잖아요. 그냥 더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봤더니 위에 있는 애들 영역의 제일 위에 있는 대표 애들끼리만 만나서 더하더라. 해보니까는 요거는 잘못됐다.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뭐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홍1이고 여기는 홍1이고 여기는 홍3이에요.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바뀌죠. 그렇죠? 1, 3이니까 5, 7, 9로 갈 거예요. 이런 기능들은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인사과, 여기 영업팀, 여기 나머지 글자가 완성돼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랑 글자 결합된 거, 날짜, 시간 이런 것들도 빠르게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5.5예요. 5.5.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만 얘를 증가시키겠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청수 부분이 늘어나지 소수점이 이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소수점 이하가 늘어나진 않아요. 시간에서는 시만 늘을지 분초는 못 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2시 34분 56초라고 썼어요. 이때 자동 채우기 하면 시만 늘어요. 시만. 분초는 안 늘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과 시간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과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만큼 늘어나요. 만약에 여기 5초가 차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초가 늘어날 테고, 뭐 분이 5분이 더 늘어나 있다 그러면 5분 5초씩 늘어나 있다 그러면 5분 5초씩 늘어나는 거고, 지금은 복잡하게 꼬여 있지만 하여튼 그 간격만큼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를 갖고 움직일 때는 무조건 시만. 그리고 날짜는 일수로만 늘어나요. 일수로만.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요. 자동 채우기 하면 일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했다가 뛰면 월 단위, 월 만들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는 거 있어요. 시간은 오른쪽 버튼으로 늘려도 의미가 없어요. 오른쪽 버튼을 눌려도 의미가 없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의 숫자가 일식 증가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이상 정수 부분이 일식 증가된다 하는 거. 저번에 보니까는 요 문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데이트라는 이오 먼스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은요. 자, 이데이트 이오 먼스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날짜 중에 월만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데이트라는 걸 자세히 보세요. 2015년에 3월 20일이래요. 2015년 3월 20일에
이 컴마 이 썼어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2015년 3월 20일에 3 썼어요. 근데 3 썼으니까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서 3을 증가한 6월달이 되는 거예요. 얘는 2015년 3월 20일에서 마이너스 3을 썼으니까 3개월 전이니까 2014년 12월 20일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안 배웠지만 만약 2번이 맞으면 제가 생각했던 3개월 후, 3개월 전이라면 얘도 맞는 거고요. 그럼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5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은 5월달이 맞을 거예요. 대략 눈치껏 잡아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5월 20일이 된다란 말은 이 데이트가 그런 거지. 이 데이트인데 이어 먼스잖아요. 근데 이어 먼스랑 이 데이트랑 결과가 동일하잖아요. 뭔가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눈치껏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데이트 안 배웠다고 하지만 보기 1번, 2번, 4번을 분석해 봤을 때, 아, 그 달에서 몇 개월 증가시키고 몇 개월 감소하는 것 같다. 근데 3번은 이 데이트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오 먼스는 이 데이트랑 분명히 다른 글자로 되어 있는 함수인데, 어떻게 결과가 똑같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난 답을 3번으로 찍겠다. 이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이오 먼스는 뭐냐면요. 2개월 후에 마지막 날. 이 데이트는 3개월 후, 3개월 전, 그 개월 후나 개월 후 전의 날짜. 3월 1일 같으면 두달 후면 4월 5월 1일, 5월 2일이 되고, 3월 1일 같으면 5월 1일 되고, 3개월 전 같으면 또뭐몇월 1일이 되고. 근데 이어 먼스는 3월 20일에 2개월 후니까 5월 달의 마지막 날. 31일, 5월 31일로 나와야 돼요. 여기가 틀린 말이에요. 5월 31일. 예.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해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매크로. 매크로를 하려면 개발도구라고 하는 메뉴 탭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 개발도구라는 메뉴 탭을 살피기 위해서 옵션에 가서 개발도구 탭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XLS는 엑셀을 기본 엑셀인데 매크로가 없는 엑셀이에요. 그리고 M이 매크로를 포함한 엑셀이죠. 2번도 맞는 말이에요. 매크로 제외한 통하면서. 그러니까 XLS X라고 정해놓고 매크로를 넣어놓고 저장하면 저장이 안 돼요. 내가 매크로를 잔뜩 만들어 놓고 나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XLS X가 아니라 XLS M이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 문서들은 다 XLS M이에요. M으로 되어 있어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보안의 기본 설정은 뭐예요? 어떤 매크로든지 간에 열리지 마세요. 다만, 알림은 표시해 드릴게요. 이거였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디지털 서명 매크로만 포함, 가져와라 하는 거는 아니고, 두 번째가 기본 값입니다. 알림은 표시해 주겠다. 알림은 표시해 주겠다. 3번이 틀린 말이고요. 예. 2014년도 10월 18일에 시행했던 문제 124페이지서부터 이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레스터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레스터. 레스터가 뭔지는 우린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스캐너나 디카를 이용해서 촬영된 사진을 의미한다. 이용해서 생성한다. 이게 비트맵 형식인데. 비트맵 형식하고 벡터 형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지는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한다. 이걸 우리는 비트맵 형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는 해상도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비트맵이고요. WMF는 뭐냐면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은 확대해도 안 깨져요. 확대해도 선명해요. 이거는 레스터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얘는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비트맵 형식이고 WMF는 벡터 방식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가 맞고 하나가 틀리니까 WMF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 아니라 1번, 2번, 4번이 레스터 형식이에요. 레스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비트맵 형식을 레스터 방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벡터 형식과 비트맵 형식이 있는데 그 비트맵 형식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웨이브. 웨이브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녹음기에다 녹음한 것처럼. 예. 그래서 확장자가 WAV, 웨이브다. 그리고 녹음 조건에 따라서, 녹음 조건에 따라서 크기가 가변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음질을 깨끗하게 할 건지, 그냥 대략 할 건지, 그에 따라서 용량이 커지고 작아질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든지 곰 플레이어라든지 이렇게 곰 오디오 이런 뭐 재생 MP3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데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의 높이, 음의 길이, 세기 등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는 것은 웨이브가 아니라 MIDI, MIDI라는 MIDI 형식이에요. MIDI 형식. MIDI 파일이 있고요. MIDI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뭐 칠순이나 팔순잔치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다녀오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타 치고 올겐 두드리면서 밴드 해주신 아저씨가 한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꼭 노트북 같이 생긴 거에다가 뭐를 이렇게 펼쳐놓고 뭐를 조작을 해요. 그게 미디 기기예요. 그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4박자, 뽕짝 이런 걸딱 틀어놓고 그러면 그 스피커에서 그냥 궁짝, 궁짝, 궁짝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기타만 치면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서 드럼 소리도 나고 막 소리가 나거든요. 혼자서 밴드를 다 운영하는 거죠.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기를 가지고 음악 기호로 만드는 음악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미디 파일입니다. 그걸 가장 잘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서태지 씨예요. 서태지 씨. 서태지 씨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다 미디로 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분 노래는 천상 녹음 틀어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악기가 아니에요. 자연악기가. 오케스트라 자연악기가 아니라 다 가공악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틀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생음악을 하든 안 하든 나중 문제고 반주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3번. 인터넷 사용하기 위한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란 기업이 만든 크롬. 구글은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크롬이라는 게 웹브라우저예요. 크롬.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구글 너무나도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해요. 그래서 구글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얍삭하게 냈어요. 그 다음에 사파리는 애플이 만든 웹브라우저입니다. 아이폰. 애플이 만든 사파리예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MS에서 만든 거, 구글이 만든 크롬,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 그랬어요. 통신망. 통신망의 종류에는 첫째, 가장 폭이 좁은 근거리 통신망. 랜. 랜은 한 2, 3km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뭐 20층짜리 아파트 빌딩이야. 그래도 랜이에요. 거리가 뭐 2, 3km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1층하고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뭐 2, 3km씩 되진 않잖아요.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양천구, 서울특별시청,
그 다음에 여기 뭐 서대문구, 마포구 통신망 연결하려면 그게 맨이에요. 메트로폴리탄 에이리어 네트워크, 도시통신망, 도시통신망. 그 다음에 외에는 와이드 에이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 연결해주는 거대 통신망이라고 보면 되는데, PCM은 뭐냐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조 방식이라 그래요. 변조 방식.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야 돼요. 왜? 사람의 목소리를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를 높낮이 이거에 따라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변조 그래, 변조. 그 변조 방식 중에 하나가 PCM. 통신망의 종류는 아니고 변환 방법이죠, 변환 방법. 예. 자, 처음에 우리가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사용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는 팔랑팔랑 가볍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미국 3M이라는 회사에서요. ETT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ETT라는 글자. ETT는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디스켓이라고 불렀어요. 디스켓이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명칭은 플로피 디스크예요. 3M이 만든 플로피 디스크가 디스켓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케이스. 거기다 ETT 붙이면 뭐가 돼요? 카세트. 그다음에 이것도 있잖아요. 시가. 굵은 담배 있잖아요. 거기다 요걸 붙여갖고 뭐가 돼요? 시가레트. 파이프, 이렇게 필터 달린 담배. 그 시가레트. 그거래요. 저도 이 디스켓이라는 거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케이스라는 건큰 규모인데 ETT 붙여가지고 조그만 그릇 그게 카세트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프린터 용지 프린터에다 저 종이 담아두는 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것도 카세트라고 그러고 복사기에도 보면 종이 담는 통이 판이 있잖아요. 그것도 카세트라고 그러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예. 이 플로피 디스크에서 뭐로 발전을 했냐면 이제 CD가 나왔어요, CD. 근데 CD가 나왔는데, CD가 비싸요.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가, 요 CD가 너무 비싸니까는 중간에 뭐가 나오면 좋겠냐, 이제 고민을 떨다가 뭐가 나오냐면, 집디스크라는 게 나왔어요, 집디스크. 집디스크는 일반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생김새가. 근데 일반 플로피 디스크 용량은, 아, 또안 써봤어. 우리가 잘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처음에 180KB. 그러다가 제일 많아져봤자 1.44MB. 1.44MB면 MP3 노래 한 곡이 5메가라고 가정하면 디스켓 한 4장 있어야 노래 한곡 들어가는 거야. 깝깝하지, 한마디로. 근데 이집 디스크는요, 세상에, 130메가. 이 정도, 이렇게. 120메가. 용량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100장 분량, 80장, 90장 분량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가지고 에이, 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CD가 본래 CD는 뭐로 만드는지 아시죠? 모래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요. 모래. 모래에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석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CD가 불량 난거 있잖아요. 그럼 버리지 말고 갖다 주면은 CD를 녹여서 또 CD 한 장이 나와요. 재생률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는 용량이 700메가예요. 700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좀 늘리자 해서 나는 게 DVD죠. DVD는 4700메가. 4.7기가예요. 용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가 DVD에서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블루레이. 블루레이 이렇게 나왔어요. 블루레이. 얘는요, 25기가니까, 25기가면은 25,000 메가죠? 25,000 메가.
25기가에서 100기가까지 저장이 돼요. 근데 크기는 똑같아요. CD나 DVD나 블루레이는 똑같아요. 생김새가. 안에 들어가 있는 매체가 약간 차이가 나고, 그걸 저장할 수 있고 기록하는 파장이 다른 거지, 레이저 파장이 다른 거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루레이 디스크를 많이 써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를 담으시려면 DVD도 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DVD는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압축을 풀어놓고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DVD에다 영화를 제작을 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DVD 플레이어로 영화를 보면은 화질이 떨어져요. 근데 블루레이 디스크는 화질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서 2시간, 3시간씩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체거든요.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댁에 블루레이 디스크가 달려있는 홈시어터가 있으시면 거기다 영화를 사셔가지고 집에서 재생하면 굉장히 좋은 화질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어요. 집 디스크는 뭐 아주 옛날 얘기니까 지금 뭐.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요. 하드디스크 내에서 사용자가 건들지 않고 내가 저장한 거 말고 윈도우 자체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찌꺼기가 생겨요. 찌꺼기가 있어요. 그 사용자가 건든 것 중에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은 그 휴지통. 휴지통에 있는 건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대부분 사용자가 건들지 않고 윈도우상에서 움직여서 보는 거.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긴 했지만 내 의지에 상관없이 알아서 윈도우가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것들을 삭제해 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유 공간이 더 확보가 되겠죠? 그것이 디스크 정리다라는 거죠. 2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는 조각 모음 실행이겠네요. 조각 모음 실행. 3번은 뭘까요? 3번과 4번은 뭘까요? 윈도우즈 복원이 되겠대요. 복원. 복원에 관한 문제 같아요. 예. 7번.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뭐, 정보를 빼게끔 하는 거. 그걸 이제 프라이빗싱, 피싱이라 그래서 발음은 비슷하게 생겼죠? 프라이빗 개인 정보를 피싱, 낚시하는 거, 낚는 거. 그래서 피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국민은행 농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국민은행에 가면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국민은행 홈페이지 안에, 뭐뭐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클릭클릭하면 다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 피싱 가짜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뭐를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여기는 전체 서비스 눌러도, 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뭐를 눌러도 점검 중입니다. 점검 중입니다. 오로지 로그인만 돼요, 로그인만. 이걸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점검 중입니다. 그래놓고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런 창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금융 업무를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죠. 보안카드 입력하래요. 보안카드 다 입력하래요. 막 이것저것. 그렇게 해서 보안카드 입력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내가 입력한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번호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상대편이 내 거를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비밀번호만 있어도 남의 돈 빼가는데 지금은 못 빼가잖아요. 실명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내돈 이체하는데도 실명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핸드폰이 아니면 돈을 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런 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위에 이렇게 녹색이 뭐가 글자가 보여요.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크롬으로 들어가든 간에 오늘 계약식인가 봐. 계약하는 날이죠? 그래서 입학하는 날이라서 여기 붙어 있네요. 자, kbstar.com이라고 들어가 보면요. 요렇게 녹색의 주소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뭐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짝퉁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안 나와서 이렇게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 안전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예. 그다음에 주소가 이상하게 뒤에 S자가 붙어요. S자가 붙습니다. S자가 붙어서 S자가 안 붙은 거는 어제는요, 세상에 집에서 제가 인터넷을 하려고 멈췄대. 인터넷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제 홈페이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제 홈페이지 이상이 없는데 우리 센터에 와서 이거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요거 모집. 얘만 들어가면 멈춰요. 여기 그림이 떠야 되는데 이 그림이 여기서 뜨네요. 저희 집에서는 멈춰요. 요 창만 들어가면 멈춰요. 저희 집 컴퓨터가 바보가 된 건지 그렇게 하는 말이 뭔가 안전하지 않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뭔가 불안스럽게 보인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안전하, 여기도 다 안전하지 않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S자로 안 끝나서 그래요. 얘도 S자로 안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이 설정이 안 됐나 봐. 요렇게. 뭐 다른 센터는 안 그런가? 똑같지? 다른 센터 다 똑같아요. 근데 얘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네. 오이씨. 그럼 이런 데는 어떤가? 서울특별시는 어떤가? 서울특별시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게 한편으로는 좀 뭐라 할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들기고 건너가는 게 좋잖아요. 돌다리도. 그런 겁니다. 피싱이라는 거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번.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어디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서 번거롭지 않게 로그인을 자동으로 해주게끔 하는 그런 저장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린 쿠키라 그래요. 쿠키. 이 쿠키는 사이트마다 다 있어요. 내가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 정보가 기록이 되고 어디에 접속하면 어디에 정보가 기록이 되고 어디 컴퓨터 안에 글자로 적혀 있어요. 글자로. 그러니까 이걸 빼갈 수만 있으면 이게 훅 누가 빼가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상에서. 그러면 아 얘가 네이버 어디 다녔구나. 아이디가 뭐네? 패스워드. 큰일 나죠. 이런 거 뺏기면 안 좋죠. 즐겨찾기는 뭔지 아실 테고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토리? 내가 몇월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인터넷상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라고 하죠. 역사. 여기서는 역사라고 부르지 않고 흔적.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러 번 페이지 흔적이 있어. 오늘 네이버 갔었나 봐. 네이버 갔었나 봐. 여기 보여요. 근데 이게 껐다 키면 검색 기록을 삭제해버렸어요. 제가 명령을 걸어놨기 때문에 껐다 키면 사라져요. 어디 다녔는지 몰라. 왜냐면 여기는 저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여러 선생님이 쓰시잖아요. 제가 어디 다녔는지 그것도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분들이 어디 다녔는 거를 굳이 제가 볼 필요도 없고. 근데 누르면 보이거든요. 어디 다녔는지 보이거든요. 누군지는 몰라도 누가 다녀간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 옵션에서 삭제했고요. 그 옆에 삭제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쿠키 정보 같은 거를 인위적으로 제가 삭제할 수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삭제 버튼 눌러서 내가 야무 정해놓은 것도 삭제하고 다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라도 내가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고 쓰는 판인데 그걸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힘들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9번. 프로토콜에 관한 거. 프로토콜은 뭡니까? 통신 규약이라고 한다 그래. 통신 규약. 규칙과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규칙과 약속.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서울, 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데 인터넷을 한단 말이야.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주고받단 말이야.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두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무슨 방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건지 규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다음에 OSI 7계층은 7개가 있는데 물, 대, 내, 전세, 표, 응. 물, 대, 대. 데이터 링크는 두 번째 계층이에요. 물, 대, 내. 네 번, 세 번째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세 번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그 계층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나 볼까요? 예, 거기 나와 있네요. 책에 뭐라고 쓰이냐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7개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예전에는 7개 계층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걸 고르시오. 이렇게 냈었어요. 단편적으로 묻기도 했었지만은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어느 게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메우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 보기도 헷갈려요. 솔직히 어려워요. 10번. 패리티 비트가 하나가 있고요. 데이터 비트가 7개가 있어요. 합이 8개 비트네요. 그럼 동전 8개를 던져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짓수가 총 전체 몇 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2의 8승. 2의 8승은 256입니다. 256. 그 다음, 휴지통. 휴지통에, 예. 해설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해설을 좀 볼까요? 128로 돼 있어요? 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7개 비트와 1개 베리, 아하.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데이터 비트가 7개죠? 2의 실승이니까 128로 간다는 게고요. 8비트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8개 비트, 패리티까지 붙으면 8개잖아요. 그런데 표현 가능한 문자 수잖아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는 128개예요. 근데 패리티가 붙으면 8개 비트가 돼 있으니까 2의 8승 256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패리티가 붙어도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7개 비트지만 실제로는 패리티를 붙여서 포함해서 8비트로 사용하는 건데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짝수 패리티 비트를 사용할게요. 짝수 패리티. 짝수 패리티 비트를 사용하면 어떤 게 일이냐면 00000000 7개죠? 그럼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만약에 00000001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려니까 패리티가 1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만약 10100101이 돼 있으면 1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리티가 0이 붙어야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 010101010 이렇게 됐으면 1의 개수가 3개니까 1이 붙어야 합이 4개가 되면서 짝수 비트, 짝수가 되게끔 1의 개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홀수 패리티는 0의 개수가, 아, 1의 개수가 홀수가 되게끔 하는 거고요.
짝수는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00000성부터 11111111 되면 1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개수가 몇 개예요? 00000 8개에서부터 111 8개까지잖아요. 그러면 8비트잖아요. 다 8비트. 그러니까 28성 256이 되는 게 맞아요.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러면 128개가 맞겠지만은 응? 아스키 코드로? 아스키 코드로? 그럼 아스키 코드로만 가능한 건 128개가 맞아요. 아스키 코드로 표현 가능한 문자 수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럼 256이 아니네요. 어쩔 때는 256이냐면요. 이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페리티 비트를 붙였어요. 총 8비트로 표현 가능한 거는 256이 되는 게 맞고요. 문제에서 여기는 지금 요게 문제, 요게. 그 256이 나라는 코드는 문제였는데 7개예요. 아스키 코드는 7개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7개예요, 원래. 페리티를 붙여서 8개를 쓰기는 하지만 실제 아스키는 7개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장 아스키도 있어요. 8개짜리 아스키도 있어요. 확장 아스키 같으면 256이 되는 거예요. 8개니까는. 근데 확장 아스키도 페리티를 붙여요. 그럼 9개가 되죠. 그럼 9개는 512거든요. 256의 2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답을 왜 256으로 체크를 해놨냐면은 8개 비트를 사용하니까 256이다라고 저는 체크를 한 건데 지금 이 책에서는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였다 그랬죠. 아스키 코드로. 아스키 코드 자체는 7개니까 2의 실수는 128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서 아스키 코드라는 말이 없으면 답이 4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8개 비트로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그러면 256이 되는 건데 여기는 아스키만 얘기했잖아요. 아스키는 7개라고 돼 있잖아요. 미리 전제했잖아요. 그럼 128이 맞다라는 거죠. 자, 내용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스키 코드로 그랬어요. 아스키 코드로. 그래서 7비트 그래서 2의 7승 128로 답을 맞춰야 되겠다. 11번 문제 볼게요.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보관이 가능한 경우를 했어요. 휴지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바로 삭제되지 않고 불필요했을 때 삭제는 했지만 혹시나 모르면 되살려야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과거 윈도우 이전에는 우리가 딜리트키 명령을 눌러서 딜리트키 키를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런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령이 나오면 이 중에서 DEL 해가지고 명령을 썼었어요. 키보드로 DEL이라고 써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DEL에서 예를 들어서 뭐 A.txt를 삭제해라. 엔터를 탁 치면 A.txt가 삭제가 돼요. 근데 삭제된 거를 못 살려요. 도스에서 못 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소비자들이. 모르고 삭제했는데 어떻게 살리냐? 그러면 유틸리티들이 있었어요. 삭제해주는 거를 되살려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제 MS사에서 이 명령을 써라 이거예요. Undeleted.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얘가 살아났었어요. 근데 어디서 삭제했는지 알아야 또 되살려. A라는 곳에서 삭제를 했는지 B라는 곳에서 삭제를 했는지 알아야 거기서 삭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했잖아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니까는 내가 모르고 뭐를 삭제했어. 이렇게 슥 삭제했어. 그럼 가면 들어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밖으로 그냥 빼내도 되고 이렇게 밖으로 빼내도 살아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복원을 하면 알아서 원래 있던 위치로 찾아가고 이렇게 휴지통에 가니까 편해졌더라 이거지. 근데 휴지통에 복원이 가능한 거는 바탕화면에 있는 거는 휴지통에 가요. 뭐냐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던 거는 휴지통에 갑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하드디스크라고 표현되어 있는 애들은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근데 이동식 장치라고 되어 있는 USB 메모리라든지 또는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래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거거든요. 남의 거고 얘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해버리면 꽝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USB로 연결되어 있는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디스크가 아니라 하드디스크로 인식돼요. 외장 하드는. 그럼 외장 하드에 있는 거는 삭제하면 휴지통이 갑니다. 걘 가요. 근데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삭제했어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있는 걸 삭제했어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내게 아니라 남의 겁니다. 그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설정하면 뭐냐면 아무리 내 컴퓨터에 있는 휴지통이라 할지라도 휴지통의 크기가 0이니까 뭐예요? 휴지통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삭제해도 휴지통이 가지 않고 바로 사라져요. 그러나 일반적인 바탕화면에 있는 거는 삭제하면 아래 휴지통으로 씩 갑니다. 이상 없어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왜 외장 하드도 쓰려면은 거기다 꽂아야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꽂혀서 쓰는데 하드디스크로 돼 있잖아요. 외장 하드, 외장 하드는 하드디스크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동식 장치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요. 또 하나, USB 메모리도 다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두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USB 메모리 되게 많잖아요.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조 회사에서 좀 특이하게 제조가 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USB 메모리 안에 딱 꽂잖아요. 그럼 얘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USB 메모리도 있어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인식되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인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인식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인식이 되게끔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제조회사에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공장에서 생산을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지, 이 컴퓨터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USB 메모리를 꽂으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USB 메모리인데도 가요, 휴지통에. 다 바로 삭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할 때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에다가 담아서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MS에서 프로그램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근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USB 메모리는 그 일을 못 해요. 부팅이 안 돼요. 그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이동식 장치로만 돼 있어야 그런 작업을 해놔요, 또. 장단점은 또 있어요. 네? 그냥 봐서는 구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꽂아봐야 알아요. 얘를 꽂으면 얼얼이야?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 이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니까 다른 걸 한번 꽂아볼까요? 어떤 거는 USB 메모리를 꽂으면 이동식으로, 또 어떤 거는 하드디스크로 설정이 돼요. 그 자동으로, 그 컴퓨터에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 상태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6원으로 봐서는 몰라요. 우리 애들 엄마가 쓰는 USB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잘못 삭제를 하더라도 휴지통에 가요. 그런 건 좋은데, 그런 용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는 또못 써요.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상도 조정. 자, 해상도 조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해상도. 해상도라는 걸 제가 잠깐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서
화면 해상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 해상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어판에 가셔서 여기서 말은 디스플레이 가서, 디스플레이는 어디 있어요? 디스플레이라고 말하는 거는 작은 아이콘별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범주로 보면은 하드웨어니까 하드웨어로 가서 디스플레이 가면은 여기서 해상도 조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높은 해상도, 낮은 해상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상도를 제가 높여보면은요, 해상도를 이렇게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작아져요. 해상도를 낮추면 글자가 크게 보이고요. 해상도를 낮추면 글자가 작아 보이는데, 대신에 해상도를 높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글자가 작게는 보이지만은 많이 보여요. 아까는 요만큼만 보였었어요, 요만큼.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아까 해상도상에서는 딱 요만큼만 보이게 한 거예요, 요만큼. 근데 지금 요 말고 오른쪽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도 또 있잖아요. 얘를 더 보고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상도를 낮추면은 화면이 좁아지는 대신에 글자는 크게 나와요. 글자는 크게 나와요. 예, 그런 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로 세로가 있어요. 세로로 하면 모니터가 세로로 되는 겁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지금 제 모니터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왼쪽으로는 안 돌더라도 오른쪽으로는 90도 돌아가요. 그럼 얘를 세로로 놓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모니터가 세로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 화면 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확장해서 볼 수도 있어요. 확장. 확장은 뭐냐면은 왼쪽 화면, 오른쪽 화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왼쪽 화면이란 말은 강사가 쓰는 모니터고요. 오른쪽 화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빔 프로젝터 화면이에요. 지금 모니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뒤에, 본체 뒤에다가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한 셈이에요. 근데 저 화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복제 명령을 걸었어요. 똑같은 화면이 보이게끔 했어요. 그제 화면, 여러분은 따로따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화면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복제하지 말고 확장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제 화면 따로, 여러분 화면 따로따로 보이는 건데, 해상도가 책에는 이런 말을 써놨어요. 두개 모니터를 연결을 하면 좌측 모니터, 우측 모니터 설정을 하는데, 좌측 모니터가 주모니터로 설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른쪽 모니터를 주모니터로 설정하면 우측 모니터가 주모니터가 되고, 좌측을 선택하면 좌측이 주모니터가 되고, 모니터가 3개가 있으면 얘를 가로로 3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요. 세로로 3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요. 가로 2개, 세로 하나를 놓을 수도 있어요. 위에다 하나 놓을 수도 있어요. 삼각형 형태로. 이때 주모니터는 내가 정하면 돼요. 주모니터는 정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말은 없어요.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해 쓰시는 분 같으면 이 연습을 해보셨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가정이나 교육장이나 모니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두 개가 아니라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모니터 두 개를 쓰면은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13번, 폴더 옵션. 폴더 옵션은 우리 컴퓨터에 가면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내 컴퓨터 제어판에 가서 모양 및 개인 설정의 폴더 옵션에 오셔도 되고, 폴더 옵션에 창이 떠요. 그럼 이 폴더 옵션에서 뭐를 하냐면 이런 거죠. 자, 새 창에서 폴더를 열겠다는 말은 뭔가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폴더가 보여요. 이런 폴더가. 그럼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폴더가 다른 창이 열렸어요.
어떤 거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리는데 다른 창이 열리는 거예요. 같은 창이 열리지 않고 새 창이 열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같은 창에서 열겠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이제 더블 클릭해도 자기 창이 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클릭해서 열기 하트 할수 있어요. 한번 클릭해 열기.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인터넷처럼 클릭하면 열리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는 게 수월하죠. 우리는 항상 습관이 더블 클릭을 해서 작업을 했던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폴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클릭을 하면은요, 얘를 클릭을 하면 뭐가 열리는데 이렇게 전체가 열리지 않고 하나하나만 열려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열어놓고 하겠다. 건드리는 순간 얘를 연기는 순간 여기도 펼쳐지지만 왼쪽도 이렇게 다 펼쳐져요. 왼쪽도 쫙 펼쳐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왼쪽이 안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좀 보기 쇼라고 그냥 이렇게 펼쳐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기본값 설정을 해놓으면요, 확장자가 안 보여요. 술집 풍경이라는 이름이 뒤에가 JPG인지 뭐 JPNG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명을 숨기기를 체크해 놓은 거를 해제하면 이제는 확장자가 JPG인지 WMV인지 TXT인지 보인단 말이야. PNG인지. 그 다음에 숨겨 있는 것도 보겠느냐 라고 하면 숨겨져 있는 것도 보여. 이건 숨겨져 있었어요. 이건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는 게몇개 있어요. 여기 보면 흐릿한 거, 이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야? 에이씨. 자, 그 다음에 보호된 거는 숨겨져 있는데, 보호된 건나 그냥 보겠다라고 뭐가 되냐면,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못 보던 게막 열렸어요. 못 보던 게. 안 보이던 게막 열려요.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이런 열리는 거는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거. 아까는 이런 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막 열려요. 그리고 얘를 열어보면은요, 랜섬 방지를 위해서 생성된 파일을 얘를 삭제하지 말래네. 랜섬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랜섬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요. 랜섬은 인질극 벌이는 바이러스입니다. 내 정보를 가지고 다 숨겨놔요. 못 열게 막아놔요. 그리고 돈을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못 열어보는 거예요. 돈을 보내면 초기에는 열어줬어요. 요즘은 안 열어주고 그냥 먹튀하더라고. 먹고 튀어버려. 그래서 개인정보를, 내가 개인정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업하는 자료가 사라지면 애 먹잖아요. 그래서 백업을 잘 해놔야 돼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숨겨놔요. 이런 것들은. 근데 굳이 숨긴 거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거 숨겨놓고 쓰는 게 좋은 거고요. 요건 괜찮아요. 여기 숨긴 건 뭐냐면, 제가 여기 보면 자격증 과정 내용이 있는데, 이 자격증 과정에서 이 자격증 비교를 제가 숨겨요. 숨김이라고 명령을 걸면 자격증 숨김이라는 게 숨겨져요. 근데 여기서는 흐릿해졌지만 제가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근데 숨긴 것도 다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숨긴 것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요거죠, 요거. 속성에 가면은 숨긴 거를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숨겨져 있는 것도 빠져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히든 바이러스라는 거 있어가지고, 히든 바이러스는 뭐냐면 다 숨겨요. 데이터는 다 있는데 다 숨겨놔요. 그러면 분명히 가서 보면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 있는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귀신이 곡한다 그러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요거를 눌러보시면 보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놓고 체크하면 숨긴 것도 다 보인단 말이야. 가서 보면 웬걸 내게 다 숨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숨김 속성을 해제하면 돼요. 그러면 다 숨겨진 게 풀려납니다. 근데 숨김 속성을 푸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괜찮은데 농락을 한단 말이야. 사기를 치고. 그게 컴퓨터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은. 자, 숨긴 파일을 아까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해제했어요, 제가요?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이 파일들을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가서 제가 숨길 건지 숨기지 말 것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얘를 어디서?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성에 가서 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속성에 가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를 안 보이니까 폴더 옵션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숨겨진 것도 보겠다라는 거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숨김 속성을 해제하거나 설정하는 거는 폴더나 파일의 속성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설명을 꺼냈어요. 폴더 옵션은 뭐냐면 숨긴 것도 보게 할 거냐 하는 걸 설정하는 거고 숨긴 거나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거지 직접 숨김 속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거는 파일이나 폴더의 옵션에서 하는 겁니다. 폴더 옵션이 아니고. 그다음 13번. 자, 아까 제어판에 가면은 범주로 볼 거냐, 아이콘별로 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범주로 보게 되면은 그룹별로 보는 거니까 이놈의 그룹은 어떻게 보이느냐? 시스템 보안 범주가 있어요. 시스템이 보안 범주에 가면 뭐가 있느냐? 관리센터, 방화벽, 업데이트, 백업 복원 이런 말이 보이고 사용자 계정은 어디냐면은 사용자 계정 항목에 가야만이 계정이고 뭐가 있죠? 그렇죠. 자녀 보호 기능이 있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은 계정이라는 범주에서 하는 겁니다. 계정이라는 범주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어판도 자주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못본 사람하고 많이 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백날 얘기하면 뭐할 겁니까? 봤어야 알지. 봤어야 알지. 예. 그런 것도 많이 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15번 탐색기. 탐색기에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폴더 등에 관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내 컴퓨터에 있는 탐색기예요. 탐색기. 자, 디스크 드라이브도 보이고, 그 안에 있는 폴더도 보이고, 뭐가 이렇게 보여요. 네. 자,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홈키 누르면,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제가 여기 이정민 훈장 폴더에서 갔다가 D 드라이브 가야 되고 D 드라이브에서 컴퓨터로 가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위 폴더로 올라가야 되거든. 상위 폴더로 가려면 뭐 눌러요? 여기서 빼기. 아, 왼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상위 핫 폴더로 올라가요. 15번에 답이 해설이 안돼 있나요? 거기 있네.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가는 거, 홈은. 홈이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컴퓨터 창에서 제일 홈이 어디예요? 저 위에. 꼭대기 있는 게 줄기찾기잖아.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 버려요. 조금 다르더라. 공개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는 거. 무료로 주는 거. 폼플레어 같은 거. 그런데 무료 소프트웨어하고 공개 소프트웨어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개는 뭐냐면, 무료는 무료인데, 안에 있는 것도 다 건드려 쓸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곰플레이어나 알집 같은 프로그램은 그냥 공짜로 쓰기만 하지, 안에 있는 건못 고치잖아요. 그런 건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프리웨어. 프리웨어보다 더 위에 게, 더 좋은 게,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오픈소스, 오픈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예. 얘는 이 안에는 내용을 어떻게 한다?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생산하려면 기기만 주면 안 되잖아. 프로그램도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구글에 가서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 패드 말고 EBS 교육 방송을 공부하려면 PC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나 PC로 공부해야 되는데 부피가 크잖아요. 들고 다니기가. 그래서 팜탑이라고 해서 지금 그 갤럭시 노트 시리즈 정도 되는 크기로 두꺼웠어요. 하드디스크도 들어있고 그런 거를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거로 공부했거든요. 그 큰애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그걸 사줬더니 EBS 교육방송 동영상을 집어넣어놓고 학교 가서 그거로 야간 자율학습 때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비싼 이유가 뭐냐면 윈도우가 들어있거든. 근데 윈도우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 너무나도 비싼 거라. 근데 요즘 태블릿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11번가나 G마켓에 가서 태블릿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도 안 돼요. 8인치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걸 사려면 몇십만 원 줬을 거란 말이에요. 윈도우 때문에. 근데 윈도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들어있거든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건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는 되게 편하죠. 그런데 설명은 잘못 해놨네. 뭐를 사면 끼워주는 거를 우리는 번들이라 그래, 번들. 번들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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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기. 여러분 되게 공유기 있으실 거예요. 이 공유기 사면 CD 하나 주거든요, 설명서는. 공유기 설정을 해야 되니까 설정하려면 어려워. 그래서 그 CD 집어넣고 거기서 설정하면 돼요. 뭐 사면 공짜로 끼워주는 프로그램을 번들이라고 합니다. 번들. 설명이 잘못됐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바이오스는요, 램이 아니라 롬, ROM,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펌웨어라는 말은 맞아요. 펌웨어라는 말은 뭐냐면,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 여러분, 리모컨 있죠? 리모컨. 우리 가정에 있는 리모컨. 여기도 있는데. 이거 텔레비전 리모컨은 아니지만, 빔 프로젝트 리모컨이에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되죠? 그럼 이 리모컨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기계 덩어리는 아니잖아. 이 파워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뭐 볼륨 조절하면, 채널 조절하면 텔레비전 리모컨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드웨어 안에다가,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담아놓거든요. 그걸 펌웨어라고 합니다. 3번은 램이 아니라 롬이고요. 바이오스는 뭐냐면 설명 잘돼 있어요.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전원이 켜지면 기계 점검을 합니다.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전원을 온하면은 제일 먼저 기계 점검을 해요. 기계 점검을 하는데 이때 뭐를 하냐면 바이오스에 의해서 포스 작업을 합니다. 포스 작업.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는 뭐냐면은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딱 키자마자 윈도우로 넘어가지 않고 뭔가 작업하는 게 잠깐 주춤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상태에서 멈춘다. 오류가 없으면 윈도우를 부른다. 만약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면 멈추겠지. 그러나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원을 켜면 이제 윈도우가 불려지면서 부팅이 되겠죠. 윈도우가 부팅되기 전에,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기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부르고, 그때 바이오스가 포스트라는 작업을 해요. 포스트라는 작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야 이 기계 안에 키보드가 꽂혀 있는지, 마우스가 꽂혀 있는지, 모니터가 두 개가 있는지, 하드가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뭐가 연결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알아야 그거를 윈도우에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윈도우는
바이오스에 의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오케이 하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기계 중에 이제 전원을 켜고 작업하다가 하스크를 하나 더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외장하드 연결한다든지 하면은 바이오스에서도 하드가 하나 더 추가됐네 하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오스가 고장이 나면은 깨져요. 컴퓨터 안 켜져요. 이게 바이오스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롬에 들어있어요. 롬. 그래서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작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롬 바이오스. 롬에 들어있어요. 바이오스는 램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포스란 작업을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윈도우를 콜 해가지고 윈도우가 열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램은 아니에요. 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18번 메모장. 메모장은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글 쓰고 있는 화면이 메모장인데요. 메모장은 기능이 진짜 없어요. 키보드로 글 쓰는 거 외에는 없어요. 간혹 F5번을 누르면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F5번 키를 누르면 그런 거는 있지만, 글꼴도 첫 번째 줄은 빨간색으로 하고, 두 번째 줄은 노란색으로 하고, 이런 게안 돼요. 빨간색, 노란색도 없지만, 글꼴을 얘는 궁서체로 하고, 얘는 명조체로 하고, 안 돼요. 글꼴을 20포인트로 지정해버리면 다 20포인트가 되고, 글꼴을 10포인트로 지정하면 전체 처음부터 다 1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원이 켜졌을 때, 윈도우가 켜졌을 때, 메모장을 부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빨리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를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하는데, 기능이 많다고 하면 불러지는 시간이, 작동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메모 까먹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근데 메모장에서는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단어를 찾고 단어를 교체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시간 같은 건 없는 건, 시간은 글자니까 들어가는데 그림이나 차트 같은 거를 삽입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개체라 그래, 개체. 이력서를 만들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표를 그려야죠? 표 안에다가 사진도 넣어야죠? 표도 못 그리고 사진도 못 불러와요. 메모장은 전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글자 쓰는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글자들은 메모장에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력서 같은 걸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아래한 글을 불러와서 써야 되겠죠. 예. 그런 개체를 삽입할 수가 없다. 라는 거.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제어판 디스플레이 가면 해상도 조정하는 것도 있었죠, 아까요? 색 보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색 보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설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젯 추가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가젯은 바탕화면에 가서 해상도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디스플레이 가면 해상도 조정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젯은 그냥 가젯이라고 따로 있어요. 가젯을 우린 다른 말로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위젯. 이런 측정기를 꺼내놓으면 이 측정기가 의해서 지금 CPU가 얼마큼 움직이고 메모리가 얼마큼 소요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줘요. 이런 거 우리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날짜가 아예 보여요. 본래 날씨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날짜가 아니라 날씨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날씨 앱을 터치해가지고 작동시켜가지고 날씨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젯은 뭐냐면 이렇게 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달력이라든지, 달력을 눌러서 달력을 보는 게 아니라 달력이 아예 켜져 있어요. 이 켜져서 작동되는 거를 우리는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근데 그거를 가젯이라고 부르고요. 윈도우 7에서는 가젯이라고 부르고, 윈도우 8서부터는 사라졌습니다. 안 나타나요. 가젯이 윈도우 7까지만 있어요. 윈도우 7 이전에도 없었고, 윈도우 XP에
가젯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윈도우사에서 MS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소비자가 어디서 그런 앱을 깔았던 건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나온 게 윈도우 7이었고 윈도우 8에는 사라졌고 근데 윈도우 8에서는 명칭이 뭐로 바뀌었냐면 위젯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위젯. 앱 위젯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파워포인트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앱이에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된 상태로 보이는 거를 우리는 위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젯. 그래서 가젯은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된다. 20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엑셀처럼 어떤 거를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걸 저장하고 바꿔야 되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엑셀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보다 더 복잡하지만 광범위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영어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DBMS라는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MS사에서 만든 액세스라는 게 있고요. 액세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중에서 아주 그냥 화려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오라클에서 만든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사용했던 것 중에 아시톤 테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디베이스 3 플러스 디베이스 4 아주 오래된 거예요. 뭐 90년도, 91년도 이때 사용하던 건데 그것도 한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윈도우 상에서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요. 사용을 해요. 일반 사용자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려면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뭐 복사를 하거나 사용하시는 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세스라는 거를 내가 사려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가 세트예요. 보통 가정용 세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11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액세스를 배우시려면 액세스가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액세스가 들어간 패키지는 20몇만 원 비싸요. 더블로 들어가더라고. 일반 사용 가정에서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쓰면 되잖아요. 액세스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못 쓰거든요. 엑셀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말자격증 2급에는 바로 액세스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커말 1급 자체가 커말 2급보다 엄청 어려운 건데 거기다 듣도 보지도 못한 액세스까지 하려니까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액세스는 어려워요. 엑셀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쉼에 난 이유는 1급이거든. 레벨이 제일 높은 1급. 21번. 대화 상자에서 부분 앞 볼게요. 학과를 기준으로 그룹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합계는 데이터 목록 아래 표시가 돼요. 아래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려면 그룹할 항목이 학과니까 학과를 기준으로 미리 정렬을 해야죠. 그다음에 나는 부분합 안할 거야 그러면 모두 제거 누르면 부분합을 안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고 새로운 값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을 해제하고 다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무슨 함수가 의해서 계산이 된지 몰라도 지금은 자바 점수에 합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대치를 선택하고 해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제하고 나서 확인 누르는 거죠. 그래야 유지하면서 추가하는 거예요. 해제하고 얘를 체크한 거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된다. 그 부분이 틀렸네요. 이건 뭐죠? 자, 엑셀 화면을 좀 볼까요?
여기 이름이 있고요. 자, 여기 성적표가 있고, 이름이 있고, 국어 점수가 있고, 영어 점수가 있어요. 여기는 홍길동, 일지매, 김법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분해하려고 그래요. 데이터에 가서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분 기억 없잖아요. 홍길동 다음에 홍 다음에 홍 다음에 뭐 쉼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요. 그 구분 기억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땐 너비가 일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여기 사이드 클릭을 하면 앞에 한 글자, 뒤에 두 글자로 쪼개지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막 생겨요. 잘못 생긴 거는 밖에서 던지면 사라져요. 그리고 사이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홍길동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 문제는 이 사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성 따로 이름씨 따로 만든 거잖아요. 얘는 성씨 따로 이름씨 따로인데 클릭을 하면 이름씨도 각각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를 따로따로 나눠주는 거죠.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내용 나누기 하는 거죠. 구분기호도 아니잖아요. 공백도 구분기호고 탭도 구분기호입니다. 공백도 구분기호고 탭도 구분기호고 쉼표도 구분기호예요. 구분기호가 안 들어간 거죠. 지금 구분기호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붙어있는 글자잖아요. 나눠야죠. 그렇죠? 23번. 이건 뭐냐면 0점에서 10점 사이는 0에서 9까지는 미흡이고 10점에서 20 밑으로까지 19까지는 분발이고 30 이상이면 우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5점이면 0부터 10까지가 미흡인데 0부터 작은 숫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5가. 그럼 오류가 나죠. 그렇죠. V6급에서 오류가 나거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V6급에서 이상이 없으면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if 에러, 에러가 난다면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점은 지금 데이터 범위 내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거든. V6급 에러가 나거든. 그때는 입력 오류라고 여기다가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입력 오류라고 나오겠다. 이건 뭘까요? 명자로 끝나래요. 물음표 물음표 명이에요. 명자로 끝나래요. 또는 영어분데 80 넘는 사람. 자, 명자로 끝나는 사람이 김준명, 나우명이에요. 두 명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부가 지금 두 명인데 80점 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영어부 중에 78. 영어부 중에 78. 80 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얘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명으로 끝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2명 나오겠네 뭐. 명자로 끝나는 거에 의해서 답이 나왔네요. 영어분은 나왔는데 80 넘는 사람은 격리까지 영어분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대요. 수식 자동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수식을 고쳤는데 오류가 났어요. 이때 샵 밸류 뭔 얘기냐 이런 거예요. 여기 20이 들어가고 3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는썸두 개를 더하라 그랬어요. 두개 더하니까 50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는 좀 직접 한번 해볼게. 는 하고 두 개를 더해볼 거야 라고 했어요. 얘는 함수로 인해서 숫자 항목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 얘는 직접 얘와 쟤를 직접 더하라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모르고 20점이란 글자를 써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얘는 글자죠. 얘는 숫자죠. 함수 안에 있는 함수에서는 숫자 글자 중에 숫자만 계산해요.
함은 숫자 구하는 함수니까는 글자가 들어있는 건뭐 한다? 글자가 들어간 건뭐 한다? 여기에 인식 안 해요. 근데 덧셈 명령을 걸었잖아요. 직접 홍길동하고 30 더하래요. 그러면 숫자와 글자를 어떻게 더해? 하고 값에 오류가 발생해서 샵 밸류가 뜨는 겁니다. 인수 는썸 괄호 열고 뭐뭐뭐 그 인수. 그 다음에 뭐뭐를 더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더하라 덧셈은 연산자고 뭐뭐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 피연산자라고 하죠. 말뜻이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원래 인수라는 말은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걸 인수라 그래요. 엑셀에서 함수 속에서 피연산자, 연산자. 연산자는 덧셈 뺄셈이라는 거 알겠는데 피연산자는 뜻을 모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간에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어린애들이 본다고 해서 그렇게 용어를 평이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성인들은 아실 수 있는 단어가 될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에러가 났네요. 샵밸류 이렇게. 나머지 오류 메시지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교재 129쪽 밑에 보시면 25번 밑에 오류 메시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 A의 두 번째부터 D의 다섯 번째를 블록을 잡아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게 하세요라고 했어. 이거예요. 얘네들의 이름은 코드 번호예요. 얘네들의 이름은. 그러면 요것들의 이름은 뭐가 된다? 품명인데 품자하고 명자 사이가 떨어져 있죠. 품자하고 명자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 상자에는 이름을 정의할 때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요 단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세 줄의 이름은 단가가 아니라 단 띄어쓰기 가가 아니라 단 밑줄 가가 돼요. 빈칸은 엑셀이 자동으로 빈칸 처리하더라고요. 아, 빈칸을 밑줄로 처리하더라고요. 밑줄로. 그래서 이렇게 이름 상자가 품명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품명을 붙여 쓰지도 않고요. 품 밑줄 가로 나오는 거야. 품 밑줄 가. 아, 품 밑줄 명. 품명. 품 밑줄 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국어 점수가 있고, 영어 점수가 있고, 수학 점수가 있는데, 자,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린 본래 이렇게 블록 잡아서 여기다 국어라고 쓰고, 이렇게 블록 잡아서 영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만들겠다라는 거, 첫 줄로.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는 애는, 과연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얘는 띄어쓰기 두개 할게. 그러면 얘네는 국어예요, 국어. 얘는 0 밑줄로 어로 나와요. 여기 한칸 떨어졌잖아요. 얘는 두칸 떨어져 있죠? 얘는 이름이 수 밑줄 밑줄 학 이렇게 나와요. 두칸 떨어지면 밑줄이 두 개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이름을 생성할 때 쓰는 기능인데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실기 실습할 때는 안 했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밑한칸 띄고 명이 아니라 품하고 밑줄 명으로 나온다. 뭐 밑줄 명이 나올지 무슨 명이 나올지 몰라도 이름 상자에는 띄어쓰기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으니까 챙기시면 되겠고요. 27번.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블록 잡았나봐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이렇게 잡았나? 아니다. 그냥 여기다 클릭해놨네. 자, 행이라 그랬어요. 행. 행은 뭐죠?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줄이니까 줄.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급수로 처리하래. 급수. 선형은 뭐냐면 2씩 더하라는 얘기예요. 2, 4, 8. 아, 2, 4, 6, 8, 10, 이렇게 2씩 더해라는 얘기고, 급수는 뭐냐면,
2, 4, 8, 16, 32, 64 곱하라는 얘기죠. 근데 어디서 끝나냐면 20이 되면 끝나래, 알아서. 여기는 2고, 여기는 4고, 8이고, 여긴 16이고, 32로 가야 되는데, 20이면 끝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6에서 끝나겠네. 그럼 C의 첫 번째니까 뭐죠? 2, 4, 8. 8이 나와야 되겠네. 28번. 찾기와 바꾸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서식에 가면, 숫자든 뭐든 다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홈탭에 가서 찾기에 가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값, 메모, 수식. 자, 값도 서식이 있고요. 메모는 서식이 없어요. 메모는 서식이 없어요. 수식에는 서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수식, 수식.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서식은 값 숫자셀? 자, 아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 수식, 메모. 서식. 여기 서식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서식은 숫자? 숫자 값인가요? 서식 지정할 수 있죠? 뭐는 제외하고, 메모는 제외하고, 메모, 메모. 메모가 들어있는, 메모는 특정 서식이 있는 걸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식이나 값이나 이건 가능하죠. 이런 건 우리가 실습을 안 해봤었어요. 실기시험 대비해서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9번 매크로. 매크로의 이름을 지정해 줄 때는 영문자만 쓴다 그랬죠? 컨트롤하고 대소문자 구별하지만. 근데 매크로 이름은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로 쓰는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글자가 숫자가 아니고요. 문자, 숫자, 공백가 안 된다 그랬어요. 문자나 숫자, 우리말, 영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은 안 돼요. 밑줄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크로 이름에서. 그 매크로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바로가기키도 변경할 수 있고, 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 다 틀렸어요. 그렇죠. 상대 참조하는 거, 이건 맞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헷갈려요. 자, 파워는 뭐냐면 3,2라고 되어 있잖아요. 3의 2승. 3의 제곱.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9 맞네요. 그렇죠? INT. 마이너스 7.4 그러면 마이너스 8 나옵니다. 마이너스 7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돼요. 마이너스 7.4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되는데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마이너스 8로 가는 겁니다. 근데 트렁크는 양수든 음수든 간에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6, 8, 마이너스 8, 플러스 8.6, 플러스 8. 근데 INT는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8, 플러스 7.4, 플러스 7. 그게 약간 달라요.